좋은 의견 있으면은 댓글로 팍팍 달아주시면은 실제 생산할 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냐? 미니 화로대. 그리고 미니 테이블. 자, 이거 펼쳐야 되는데 어떤 거부터 펼칠까요, 심피언님? 심피언님 찍고 있어? 요게 올리브 나무, 그 다음에 이거 몰라, 노란 꽃 피는 건데, 그 다음에 이게 커피 나무. 자, 그리고 이것도 이름 몰라. 정말 시냇물 연출헌. 자,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여기는 유성구 안산동 아트원 본점에 이렇게 매장이고 전시되어 있는 차량은 황제차박 6인승의 일체형 사이드 어닝 장착된 차량입니다. 근데 바깥쪽 날씨가 심상치 않죠, 심피언님? 오늘 빙판길, 그리고 눈이 또 온다는데. 자, 그래서 이번 주에 주말에 이제 황제차박이란 무엇인가, 겨울편, 겨울차박 캠핑을 갈 건데 좀 연습할 게 있어요. 실내에서 몇 가지 연습할 게 있는데 품목. 예를 들면 화롯대라든가 그리고 미니 테이블까지 다 펼칠 거예요. 그 전에 또 이렇게 일체형 사이드 어닝, 어닝 월드 펼쳐가면서 한번 보여드릴까 하는데 어떠신가요, 심피언님? 카메라 잘 잡고 있어요. 자, 어닝 펼치는 거 차분히. 이제는 숙달도 되어 있지만 많은 분들이 아트원 글로벤 하이드문에 관심 주시는 것 중에 이유 바로 일체형 사이드 어닝. 왜냐? 다른 업체에서는 없으니까요. 그죠? 자, 부드럽게 이렇게 한 40cm 돌려놓고, 요 대는 항상 앞으로. 천천히 하자고, 차분히. 그리고 다리는 이렇게 바깥쪽으로 빼는데, 요때 차체 기스 안 나게 주의해야 된다는 것도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 적당한 높이에서 딱 조여주고. 아, 문을 이렇게 어닝 펼칠 때는 닫아주는 게 좋겠죠. 왜냐, 바깥으로 튀어나오면은 기스 날 우려가 있으니까. 다리는 역시 바깥쪽으로 해서 이렇게 빼주고, 바로 이렇게 조절을 해서 어느 정도 올려주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약간 다리 쪽을 지금 이게 미끄럽거든, 바닥에. 잘 펴지려나? 아니, 내가 다 또 생각이 있었어. 미끄러운데. 그리고 어닝 펼칠 적에는 바깥쪽에서 이렇게 펼치는 것보단 이렇게 안쪽에서 다시 반대로, 시계 반대 방향을 돌려주면은 뭐 비가 올 땐 비도 안 맞을 수도 있고, 그죠? 네, 다 이 경험을 알려줘야 돼. 왜? 처음 하시는 분들은 또 어려울 수가 있어. 다시 앞쪽으로 놓고, 그 다음에 또 벌려주고, 또 벌려주고. 뒤에 리어 텐트 치는 것보다 솔직히, 저는 더 편한 것 같아요. 이렇게 슬슬. 뭐 힘든 거 아니죠. 뭐 전동도 있겠지만, 너무 편해도 안 돼. 캠핑 가면 이 정도로 수근해야 돼. 이렇게 했다가 얘가 장력이 쫙 없어질 때 반대로 이렇게 돌려주면 텐션. 내가 땡길 거니까 걱정하지 마. 고정 비춰도 돼. 내가 이렇게 편집할 때 땡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딱 이렇게 어느 정도 빤듯이 세워놓으면은 어닝 설치가 되는데, 어닝을 설치한 다음에, 내 살림살이를 우와 갖다 놓기는 차라리. 제 살림살인데, 이 안쪽에는 어닝 팩 주머니가 있어요. 사실은 뭐 이것도 쏟아, 다 보여드리지 뭐. 그죠? 어닝 팩 주머니가 이렇게 있는데, 우와. 일체형 어닝, 그리고 어닝 월을 선택하시면은 팩하고 망치도 같이 드려요. 그리고 피한마에서 나오는 순정 팩이라고 해야 되나? 요 팩이 있는데, 이 팩이 4개가 나오는데, 정확하게, 정말이지, 견고하게 박아줘야 됩니다. 이 부분이 흔들리지만 않으면 어닝 웬만한 강풍에도 끄떡없이 견딜 수가 있다는 사실. 자, 그리고 뭐 이 끈도 또 따로 설명하겠습니다만, 이렇게 어닝을 쳤을 때 가장 치기 편한 것이 뭐냐, 바로 전면 브루커죠. 전면 브루커도 자세히 보여줘, 심피언님. 이렇게 전면 브루커는 이렇게 상부에 위싱이 이렇게 되어 있죠. 홈, 즉 홈에 끼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글로벤 마크가 어디 있어, 바깥쪽으로 나가게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 부분에 이렇게, 처음 보시는 분들 있으면 살짝 껴주면 되죠. 이렇게 쭉 잘 붙여서요. 쭉 자, 껴지면 전면 월이 쳐지고, 여기에 보시면 벨크로가 있으니까, 벨크로를 이렇게 또 마찬가지 중간쯤에도 벨크로가 있으니까, 이렇게 바닥 쪽도 벨크로가 있으니까 딱 이렇게. 자, 반대쪽도 빨리 돌리면 되니까. 이건 반대쪽 벨크로, 반대쪽 벨크로가 있는데. 자, 이 상태에서 하나 팁.
재밌는 것이 이렇게 직각으로만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다리를 옮겨 보겠습니다. 다리를 이렇게 뒤쪽으로 마찬가지로 이쪽도 다리를 혹시나 미끄러질까 봐 내가 고무 갖다 놨어요. 심표님 미리 딱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걸 탱탱하게 타이트하게 벌려주면 타이트 해주고 사실 더 밀을 수도 있는데 공간이 더 확보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됐죠. 그리고 사이드 월은 이렇게 역시 글로벤 마크가 바깥쪽으로 나가게 해줍니다. 사이드 월은 6개의 후크가 있어요. 6개의 후크가 있는데 이 6개의 후크를 글로벤 마크가 바깥쪽으로 가게 이렇게 해서 사실은 걸어주면 됩니다. 뭐 걸어주면 실제로 딱딱 걸어주면은 아주 쉽게 누구나 걸을 수가 있죠. 이렇게 뭐 오, 잘 붙인다. 그 다음에 나머지 3개는 반대쪽에서 이렇게 몇 번 해보니까 너무 숙달이 된 것 같아. 너무 잘 된, 간단해 그냥. 자, 이 상태에서 이 사각으로 펼칠 수가 있어요. 사각으로 펼칠 때는 이렇게 밴드와 팩이 있는데 한번 이쪽으로 한번 보여주죠. 심표님 나와서 네. 자세히 보여줘야 돼. 자, 이렇게 밴드를 요 홈에 끼울 수도 있고 또는 요 고리에 넣을 수도 있어요. 이 상태에서 쭉 당겨줘서 이거 어디까지 가야 돼? 해서 팩을 정확하게 박아주면은 자 실내기 때문에 팩을 박아주면은 확장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은 뭐 겹쳐서 끈을 이렇게 겹쳐서 짧게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짧게 해서 팩을 박아주면 되겠죠. 네. 자 어쨌든 자 이렇게 사이드 월까지 제가 보여드렸고 사실은 또 이거 말고 다른 게 보여. 일단은 잠깐만. 자 이렇게 전면 프론트 월 그 다음에 사이드 월 그리고 한 겨울에는 프론트 월이 직각으로 서게 되면은 바람막이 역할을 할 수도 있겠죠. 자 여기까지는 아트원 입사 채널을 통해서 많이 봤어요. 아트원에는 일체형 사이드 어닝 그리고 어닝 월이 있다는 거 펼쳐 보여드렸는데 이번 주에는 캠핑 실전을 나가야 돼요. 그리고 신제품은 아닌 것 같고 기존에 있던 제품인데 두 가지 제품을 한번 소개해 드릴 테니 보시고 좋은 의견 있으면은 댓글로 팍팍 달아주시면 실제 생산할 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냐? 미니 화로대 그리고 미니 테이블. 자, 이거 펼쳐야 되는데 어떤 것부터 펼칠까요, 심피언님? 다른 건가요, 저희가? 다른 거지. 이거는 화로대 이거는 테이블. 테이블부터 일단 설치를 한번 해보자고요. 여기에 마크가 있는데 가려줄까? 아니요, 부산 경남지사 카투에서 사실은 지금 현재 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자, 미니 테이블 한번 오픈을 해보겠습니다. 자, 구성품. 자, 장갑을 껴야 돼. 이때는 쫙 장갑을 꺼내서 껴야 돼. 왜냐? 혹시 또 내 손은 소중하니까. 네, 다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장갑을 딱 끼고. 딱 한번 해봤는데 잘 되려나 모르겠네. 자, 네 개의 테이블 대가 있는데, 그냥 뭐, 바로, 레벨을 이렇게 자 이렇게 딱 바닥에 딱 맞춰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조립을 합니다. 해서 특허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세히 한번 보여줘요. 심표님 이 상태 홈 이쪽으로 그 다음에 반대쪽도 홈에 장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장력이 있으니까 딱 끼워주면 돼요. 맞죠? 네, 끼워주면 돼요. 역시 다른 것도 한번 해보자. 헷갈리네. 내가 금방 했는데도 다리를 끼운다. 어떻게? 짠. 이렇게 안으로 해서 딱 놓으면 벌어지네. 이렇게 해서 여기다 한쪽 끼워주고 반대쪽도 이렇게 끼워주면은 네 개의 다리가 부착이 되고 이걸 그대로 그러면은 와우 테이블 완성. 이쪽 오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니 이게 끝이 아니야. 여기 보면은 또 있어. 부품이 세 개가 있는데 테이블로 쓸 경우에는 이게 이렇게 그 다음에 가운데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자 돼 있는데 여기에는 버너를
끼워서 쓸 수가 있어. 번호를 끼워서 쓸 수가 있고. 자, 다음으로는 캠핑 하면은 뭐죠? 불멍이잖아, 불멍. 불멍. 불멍이 중요한데, 역시 화로 때도 부산 경남지사 카투유 선전해줘. 이 카투유에서 제작을 한 거야. 근데 가방에 이렇게 벨크로 열면은 여기 이렇게 몇 개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그 다음에 이렇게 밑에 대 바닥 하는 게 있고, 일단은 조립하는 것은 간단하지 뭐. 카투유가 바깥쪽으로, 예를 들면 아트원으로 바뀐다. 그럼 아트원이 바깥쪽으로 가게 해서 서로 바깥쪽으로 카투유가 다리만 이렇게 뭐지 이렇게 끼워주면 되지. 이렇게 이렇게 끼워주고 또 마찬가지로 바깥쪽으로 맞나? 바깥쪽으로 해서 이렇게 비슷한 화로 때는 내가 몇 개 본 것 같아. 근데 똑같지는 않은 것 같아. 그래서 안쪽으로 그냥 자립이 되는데 쓰는데.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하나 또 이렇게 안쪽으로 맨 마지막에는 역시 카투유가 바깥쪽으로 가게 해서 얘는 이렇게 마찬가지. 그 다음에 얘는 밑에서 위로 이렇게 야 너도 들어가야지. 이렇게 이렇게 하면 끝. 그 다음에 딱 올려줍니다. 올려주고 얘를 이제 불멍을 하려면은 요거를 빼고 얘를 그대로 안에다 넣어줍니다. 그리고 의자가 없네. 여기 앉아볼까? 그냥 이것도 의자가 될 것 같은데. 자, 앉으면은 뭐 장작 뭐 놓고 충분히 테이블을 쓸 수도 있고. 불멍이 끝났다, 다 먹었다. 그러면 테이블을 쓸 경우에는 다시 얘를 뭐 사정없이 뭐 이건 직사각형이 아니고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아무데나 이렇게 놔도 됩니다. 그렇게 하고 또 뭐 살림살이 여기서 뭐 음식 해 먹고 할 수가 있는 그런 뭐 땀나네, 땀나 더워. 자, 어떠신가요? 자, 이렇게 이거 저기 주말에 실제로 금산의 적벽강 가서 영하의 날씨에 이렇게 캠핑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건데 미리 한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 아트원에서는 뭐 당연히 글로벤 하이리무진 요즘에 이제 많이 알려져 있고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근데 요즘에 뭐 할부도 힘들고 고급이라 약간의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아트원은 호화 럭셔리보다는 기본에 충실하라 했더니 많은 분들이 또 계약을 주시고 있습니다. 자, 더불어 2023년도에도 대유행 조짐이 있는 의장 쪽에 있는 하이루프 일체형 사이드 어닝 어닝월, 그리고 안쪽에는 황제 차박 4인승 6인승 회전 시트 전동 침대 시트가 많이 나갈 거로 예상되고요. 더불어 꿈보다 현실, 아트원에서는 이렇게 어닝과 어닝월 밑에 이렇게 실제로 화로테 그리고 미니 테이블까지도 아트원 브랜드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조립하는 과정 보여드렸는데 혹시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은 의견 주시면은 소중히 받을 것을 약속드리고요. 자, 오늘 날씨가 바깥쪽에는 상당히 뭐 비 눈도 오고 도로 상황이 안 좋은 상태입니다. 모두들 안전운행 하시고요. 자, 앞으로도 아트원 24 채널 통하면은 자, 이번 주 토요일에도 찍을 거지만 더 많은 유익한 유튜브 영상 가지고 올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